자이민 화성시청의 김미리 선수가 장사 결정전에 진출한 가운데 펼쳐지는 두 번째 준결승전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가 준결승에서 맞붙었습니다. 안달이! 안달이 성공시킵니다. 경기 시작하 동시에 밀고 들어가며 들배지기를 시도하던 한유란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고요. 안달이 다리 기술이 아주 능한 선수입니다. 자, 돌림배지기 성공시킵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동시에 돌림배지기를 성공시키면서 2대0으로 승리 거두는 골핑 양윤서 매연급 1부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화성시청 김미리, 안산시청 이현우, 3판 이선순재 등 첫 번째 판. 자, 올해 나이 26세의 김미리, 올해 나이 29세의 이현우 장사입니다. 첫 번째 판. 안달이 성공시킵니다. 들배지기를 시도하던 김미리 선수에게 기습적인 안달이. 이현우 1대0으로 먼저 앞서갑니다. 장기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양 선수. 자, 1분의 시간 중 12초가 지난 상황입니다. 48초가 남은 상황에서 그대로 가서는 됐습니다. 자, 뿌려치기, 5분 당기기. 자, 밑으로 파고드는 김미리 자책이 성공시킵니다. 장기전 자세에서 기습적인 밑으로 파고들며 자책이. 다시 한번 장기전 자세에서 좌우로 흔들고 있는 이현우. 안돼. 자, 배치기 성공시킵니다. 장기전 자세에서 잡채기 좌우로 흔들던 이현우 장사에게 기습적인 엉덩 배치기. 화성시청 김미리 선수가 2대1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매화급 1부 장사 결정전에 진출합니다. 자, 들배지기를 시도하던 김민희. 자, 들배지기 시도했습니다만 골핑 양윤서 잡채기로 반격을 해서 성공을 시킵니다. 자, 배지기 성공시킵니다. 밧다리를 시도하던 김민희. 자, 하지만 밧다리를 빼내면서 배지기로 반격을 합니다. 골핑 양윤서 장사가 2대0으로 승리 거두며 매화 장사 1부 장사에 등극합니다.